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훈련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세례 요한을 봐도 그렇고요. 뭐 다른 사람 다 처치하고라도 예수님도 여러분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로 여러분이 따지시면 어떻게 돼요? 11분의 10, 그죠? 11분의 10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준비의 모든 준비는 아니겠죠. 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제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겠지만 어쨌든 이 지상에서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삶의 여정을 보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특별히 주님은 더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요.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이야 부족한 면도 있고 뭐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익혀야 되는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해봐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모세의 삶도 참 처음부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원래 아주 그 바로의 극악 무도한 명령 남자가 나가든 그냥 다 나일강에다가 빠쳐서 죽여라라는 그러한 이 인종 청소죠 뭐 거의 예,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가슴을 졸이면서 기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 담아서 띄웁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뭐 발견이야 하게 될 수 있겠지만 또 발견한 다음에 반응이 더 문제죠. 사실은 뭐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아버지 바로가 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이고 여기다 이렇게 광주리에다 담아서 아기를 이렇게 했냐 야 확 뒤집어서 빠뜨려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자기 아버지인데 바로가 아버지 명령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반항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볼 때 아, 이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이러면서 아마 그런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기를 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예. 그 가운데 바로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또 불러올까요? 물어보게 되고 그래 데려와라 해서 결국엔 참 이건 뭐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정말 모세의 친모가 유모로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젖될 때까지 기르게 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을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그러한 자로서 뭐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준비라고 할까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먼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젖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궁으로 갔습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가서 그의 아들, 즉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40살이 됐을 때죠. 그래서 이 장성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육신이야 사실 뭐 한 뭐 티네이저 레이틴이면 다 자라나잖아요. 보통은 뭐 20살 뭐 정도면 뭐 다 자라납니다. 육신은. 그런데 이제 40살까지 여기 장성한다는 건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온전히 그 성인으로서 자신이 활동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세가 됐을 때에 모세가 여기 한 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형제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 형제입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모세는 바로의 집안의 입양이 되었어요. 왕자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왕궁에 있는 왕자들도 있을 거고 공주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공주고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법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인이 자기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자체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여기 두 번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여기도 곧 자기 형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왕궁에 있는 왕족이고 자기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 사람들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강제 노동을 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러한 노예들인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본다는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쳐다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치자가 붙어서 감정을 가지고 본다 또는 그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감정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것을 투영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편안하게 궁궐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마음 속에 40세가 됐을 때 온전히 어른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그냥 모른 척하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뭐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뭐 어쩌면은 왕궁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 또 남자니까 어쩌면 거기서 어떤 권력의 어떤 핵심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여러분. 뭐 각 나라의 궁궐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보면은. 또 뭐 거기서 온갖 종류의 암투와 그 세력과 야망을 가지고 뭐 꼭 왕이 되든지 또는 왕이 안 되면 왕 밑에서라도 자기 어떤 그 세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왕궁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조건 가운데 자라났고 또 거기서 살았는데 모세의 이 내부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이죠. 모세의 믿음을 이제 말씀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모세의 선택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있을까 싶죠, 사실은. 뭐 남들은 그냥 길을 쓰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왕궁을 들어가려고, 왕 앞에 서려고, 뭐 관직이라도 하나 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거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아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다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이유가, 거절한 이유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모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자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와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거부하면서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교육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부터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약속들을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모세가 그것을 잘 듣고 뭐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떤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자신이 바로 그러한 세상의 모든 특권과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뭐 좋아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달콤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뭐 영광스러워 보이고 자 그래도 자 그러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떤 행위를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하루에 나가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쳤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노예니까 그 위에서 노예들을 다스리는 어떤 뭐 십장이 될지 뭐 아무튼 그 뭔가 권위를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 살리고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쳤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을 쳤다 아마 뭐 때리거나 뭐 그랬겠죠. 굉장히 이제 부당한 일을 한 겁니다. 뭐 비인격적이고 또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입장인데 이제 그걸 보고 모세가 아마 의분이 일어났겠죠. 속에서부터 이 부당한 일, 이렇게 억압하고 또 무시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는.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뭐 힘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모세의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과 아울러서 정의감,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손으로 또 뭐 누구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기가 친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왕자로서 어떤 자기의 품위와 모든 것을 뭐 어떤 면에서는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속에 감췄다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질질 끌어와서 모래가 있는 곳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살인을 한 겁니다. 물론 모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부당한 일을 했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13절에 보면 다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돌아오는 답이 가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이러한 답이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탈로 되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표면적으로 추리할게는 이러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이면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항상 우리가 볼 때, 여기 이제 출애굽기 물론 주된 지금 이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이해가 가려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거나 잘 맞춰 보면 아주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반드시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표면적인 이 일만 기록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나가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긴 설교인데요. 그 설교 속에서 이 모세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23절부터, 뭐, 22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하는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원통하는 당함을 봤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기 손으로 바로 잡아보려고 이렇게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어떤 보충적인 설명이 여기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의감이나 분노나 또는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조금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 사명감은 굉장히 추철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편안하게 궁중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보자.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충만한 사명감과 그 어떤
의혹이 좀 지나쳤죠,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뭔가 하려면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제 인정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그러한 자기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뭔가 사건을 좀 뭐 일부러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애굽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억울한 데서 구원해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막 소위 우리 한국 같은 데서 이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세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 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막 부당하게 막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때 누군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을 아주 멋있게 반전시키는 뭐 이런 걸 하면은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막 뛰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내고 막 영웅이다, 뭐 우인이다, 뭐 용감하다, 뭐 별의별 그 칭찬들을 다 해주잖아요. 뭐 일종의 그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 지도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가끔은. 자, 그런 것처럼 모세도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물론 왕위에서 자라고 했지만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좀 지도자로 인정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는데, 항상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은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다윗 시편 34편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그 다윗이 사울에게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이 유대 땅에 있다가 하여튼 이 사울 손에 죽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보관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울에 의해서도 내가 좀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국에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손이 닿을 수도 없고 일단 사울의 손이.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니까 자기가 물론 뭐 원수기도 하지만 자기를 좀 알아주고 대답해 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잘 요즘에도 망명을 하니까 적국으로도. 적국에 망명을 하면 보통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계산만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대접을 받기보다는 어이구 이 원수가 어떻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막 감금을 하고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산했던 대로 전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자,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때로 보통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데 뭐 모세도 아마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어쨌든 백성을 위하는 길이니까 뭐 애굽 사람은 뭐 좀 과한 면이 있겠죠.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는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굳이 자기가 나서 자기 손으로 뭐 때려 죽일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한 것은 자기가 그런 모든 그 스팟라이트라 할까요?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나가봤는데 누가 너한테 재판 가느라 그랬어. 네가 왜 우리한테 이래저래라 하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뭐 고맙다거나 우리를 도와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줘서 고맙다든지 아니면 당신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은 애굽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같이 천한 형제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서 감사합니다. 는커녕 뭐 감사하다는 인사 내지는 지도자로 추용하거나 이런 거 기능커녕 네가 뭔데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계산이 맞지 않고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로에게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극이나 이런 거 여러분 보셔도 알지만 그 암투와 그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뭐 사실 항상 주목을 받는 정치 세계라는 게 그렇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항상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반대편에서는 얼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이런 애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또 이 정치 무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서열을 따지고 뭐 지금도 영국 왕실 같은 데도 서열이 있어요. 뭐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 넘버 2, 3, 4, 5 쭉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모세도 서열이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유고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누가 왕위를 차지한다 이런 건데 경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게 딱 드러나면 아주 심각한 허물이죠.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도 은폐하려고 갖다 묻었다. 이 왕자로서 품위를 다 저버리고 더더군다나 히브리 이 노예 편을 들어가지고 역시 뭐 출신은 모성인다든지 뭐 아무튼 온갖 종류의 비방과 아울러서 어쨌든 근데 바로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바로가 아마도 뭐 모세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로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옵션이 없어요. 자신은 의도는 어쩌면 좋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정의롭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모세가 40세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나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이 기특한 청년으로 잘 자라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가 잘 갖추어진 영적인 또 뭐 세상적인 모든 학문과 왕국에서 얼마나 또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서 모든 소양을 다 갖춘 자 그러한 흠 없는 어떻게 보면 리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황당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건 뭐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한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전혀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모세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게 뭐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모세의 이제 120세를 모세가 살았는데 처음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자로서 자, 좋은 자질 많이 가졌어요. 정체성, 첫 번째로. 또 사명감, 열정. 또 뭐 희생, 자신을 희생해서 내던져서 하려고 하는 뭐 좋은 점 많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흠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뭐 기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맡기거나 하실 때도 보면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자 이런 그 예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가 보면은 때가 참에 있어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시기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 좀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하루가 우리 뭐 우리나라 말에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맨날 채찍 맞으면서 벽돌 부으면서 강제 노동하면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3장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게 뭐 단 하루라도 좀 빨리 구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겠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는 모세도 아 나는 다 컸고 지금 뭐 44년 됐으니까 뭐 육신적으로도 뭐 지식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갖출 거 다 갖추고 이제 난 I'm ready. 난 뭔가 하나님 맡겨주시기만 하면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뭐 의기가 충천한 그런 상태였고 뭐 더 이상 내가 뭐 필요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안 써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이제 아니까 역사를 아직 40년이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려면.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뭡니까? 인내, 세 번째는 뭔가요? 인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조건 참고 아무 생각 없이 참고 목적 없이 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기도를 해도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의 때까지 응답의 때까지 그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 불의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제 때가 됐는데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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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빠른 걸 좋아해요. 누가 느린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기다리는 걸 좋아하나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인내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인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포기하고 딴 데로 도망가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선생님처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를 돌아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도 맨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돌아가자 뭐 이러고 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좋은 면 아까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싫다고 번역자를 보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때는 반대로 나오죠. 안 가겠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되면 보내십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효율적이고 좋은 툴도요, 여러분. 주인이 쓰기가 편해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되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그게 좋은 툴이죠. 뭐 이게 뭐 기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물론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그 무리수를 쓰고 또 계산을 하고 아까처럼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모세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이 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시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인정받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러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 또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 나름의 의문과 또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조급하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따라가면서 또 순종하며 가는 것.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과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정체성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또 저희들에게 물질과 쾌락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혼동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오로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세가 실패했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